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바이TV 팡팡 노래교실 김양민 사드리겠습니다. 박수! 우후! 자, 오늘의 첫 곡 자갈치 아줌에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흰 남부도 돌아 돌아 그제 시장 돌고 돌아 소리내어 울었네 소리내어 불렀네 당신을 찾아 헤맸네 반짝반짝 반짝이는 항구의 작은 별들아 우리 엄마 계신 곳까지 나를 데려가다오 영도타리 난간에서 남포동 뒷골목에서 자갈치 아지매가 목놓아 부르는 이름 엄마 엄마 엄마를 찾는 자갈치 아지매 박씨 혹시 누군가 옆에 있다면 예쁘게 인사 나눠보실까요? 반갑습니다. 우리님들 실바이TV 노래교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향미와 함께 행복하시자고요. 흰 남부도 돌아 돌아 구제 시장 돌고 돌아 소리내어 울었네 소리내어 불렀네 당신을 찾아 헤맸네 반짝반짝 반짝이는 항구의 작은 별들아 우리 엄마 계신 곳까지 나를 데려가다오 영도타리 난간에서 남포동 뒷골목에서 자갈치 아지매가 목놓아 부르는 이름 엄마 엄마 엄마를 찾는 자갈치 아지매 영도타리 난간 위에서 남포동 뒷골목에서 자갈치 아지매가 목놓아 부르는 이름 엄마 엄마 엄마를 찾는 자갈치 아침에 자갈치 아침에 네 우리님들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향미와 함께 정말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아주 여름을 방불케 합니다. 여름이 오시고 계시나 봐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또 여름을 잘 이겨내시자고요. 그 가운데 노래 빠지면 안 되겠죠. 노래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노래와 함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다 하시는 분들만 향미를 향해서 사랑해. 그렇죠. 조금 더 큰 하트로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사랑해. 아이고 잘하셨어요. 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향미를 사랑하셔야지 향미를 좋아해 주셔야지 이 시간이 행복할 수 있단 말이죠. 한 번 더 향미에게 사랑해 하트 한번 알려주세요. 그렇죠. 조금 더 큰 하트로 사랑해. 그래요. 우리 오늘 잘해봅시다. 행복합시다.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불러보자고요. 우리님들에게 향미가 예쁜 꽃물을 드려드릴게요. 행복의 꽃물, 웃음의 꽃물, 기쁨의 꽃물, 꽃물을 화! 꽃물 화! 자, 다 같이 꽃물 가봅니다. 예쁘게 리듬 담아주고 슛! 예쁘게 어깨 리듬 담고 옆 친구 바라보며 친구야 사랑해 친구야 사랑해 향미야 사랑해 향미야 사랑해 그렇죠? 꽃물이
들었어요. 외로웠던 나의 가슴에 빨강 노랑 분홍빛에 곱디고운 사랑의 꽃물이 어서 내게로 오세요. 어서 손잡아 주세요. 나는 그대 남자예요. 하나도 아낌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모두 줄게요. 눈물이랑 주지 말아요. 아픔이랑 주지 말아요. 이제는 그대만이 나에게 전부예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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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 든 날 가슴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다 같이 예쁘게 리듬 담고요. 향미야 사랑해, 향미야 사랑해. 그렇죠? 헤헤, 리듬을 담아주고. 꽃물이 들었어요. 외로웠던 나의 가슴에 빨강 노랑 분홍빛에 곱디고운 사랑의 꽃물이 어서 내게로 오세요. 어서 손잡아 주세요. 나는 그대 남자예요. 하나도 아낌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모두 줄게요. 눈물이랑 주지 말아요. 아픔이랑 주지 말아요. 이제는 그대만이 나에게 전부예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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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 든 날 가슴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힘차게 그대를 사랑합니다. 한 번 더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우후. 띠띠띠 뚜룽 띠띠띠띠띠 짠. 그렇죠.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도 정말 중요하긴 해요. 사랑한다는 말도 중요한데요.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미안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러면 미안할 일을 안 하면 되지?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고 살면, 미안할 일이 없이 살면 그거는 신이지 않을까요? 예. 사람이기에 또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사람이기에 어떻게 해요?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용서할 건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고마운 건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아주 따끈따끈한 사람, 좋은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을 정말 예쁘게 살고 싶다면 제일 중요한 건 예쁜 내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 노래를 통해서 만난 우리지만 예쁜 마음 가지고, 예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예쁜 인생을 예쁘게 그려가며 살아보자고요. 아셨죠? 이렇게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 아름다운 노래 가르쳐드리는 향미 고맙죠? 맞아요. 누군가에게 오늘은 고맙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불러볼게요. 우리 고맙소 배웠잖아요. 고맙소 함께 불러봅니다. 준비. 자, 고마운 사람 그 누군가를 생각하시면서 예쁘게 불러주세요. 고맙소, 고맙소. 당신이 내 곁에 있어 고맙소.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질 않나.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날아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소.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이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깨갑시다. 여러분들 함께 하세요.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정말 아름다운 노래지 않아요? 그죠? 저는 언제나 남편에게서 이런 좋은 글귀의 노래를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부부는 좀 다르게 만난다고 하죠. 제가 노래를 잘하니까 저희 남편은 음치입니다. 그러면은 가르쳐주면 되지 그러느냐고요. 예. 아, 물론 잘하는 것도 있어요. 노래방 가잖아요. 그러면은 100점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소리 아주 잘 지릅니다. 소리 잘 질러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그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도 참 좋지만요. 정말 힘이 들 때 우리가 또 위안이 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저는 그 정말 힘들 때 위안이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냥 뭐 그냥 그까 있고 그냥 살아. 그냥 이런 말. 그냥 살아. 그냥 사는 거야. 아, 그냥 그까 있고 살아. 아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왠지 뭐 그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정말 아픔을 이렇게 쓸어주고 만져주는 느낌이 왜 그런 거 있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거.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토닥토닥은 별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아팠겠구나, 속상했겠구나, 이것만 잘해주면 그게 바로 토닥토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고 대화를 잘하려면 구나 선생님이 돼야 된대요. 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구나. 그랬구나. 속상했겠구나.
마음 아팠겠구나. 이렇게 구나, 구나를 뒤에 붙여서 구나 선생님이 되시랍니다. 그러면은 대화에 있어서 짱, 짱이 되신대요. 아셨죠? 어떤 선생님 되시라고요? 그렇죠. 구나 선생님. 구나 선생님. 우리 모두 구나 선생님 되자고 약속. 아셨죠? 그래서 오늘 함께 배워보실 노래가 신유 씨의 노래, 신곡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신곡. 토닥, 토닥이라는 노래를 배워볼 거예요. 오늘 예쁘게 배우셔서요.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토닥토닥 이렇게 쓸어 안아주고 싶은 그런 분이 있다면 이 노래로 한번 잘 싸듬어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토닥토닥 함께 배워볼까요? 네, 일단 제가 먼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출발! 자, 신유 씨의 토닥토닥 제가 먼저 불러볼게요. 1절 들어보시고 2절은 들으신 그대로 틀려도 괜찮아요. 함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당신이 있는 곳에도 봄날은 찾아옵니까? 봄날에 떨어진 꽃잎은 나의 작은 안부입니다. 여름날에 아무 예고 없이 소나기 내리는 것은 저 세상에 못다한 사랑 서러운 이유겠지요. 그리워 그리워라 서러워 서러워라 단 한 번 보시 면 맘 놓고 울고 싶어라. 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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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고 울어주세요. 두 번 다시 놓지 마세요. 2절 함께 하십니다. 준비. 헤이 헤이 리듬을 담아주고 뚜루루 뚜루루. 자,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 공부할 거니까 큰 소리로 함께 하십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당신이 있는 곳에도 가을은 찾아옵니까? 둘, 쿵. 가을에 떨어진 낙엽은 쿵. 메마른 내 눈물입니다. 셋, 넷. 겨울날에 그저 하염없이 흰눈 내리는 것은 저 세상에 못다한 꿈이 부서진 이유겠지요. 그리워 그리워라 서러 맘 놓고 울고 싶어라. 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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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고 울어주세요.
다시 놓지 마세요. 자, 이제 지금부터 신유 씨의 노래 토닥토닥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알고 보니 혼수 상태 작사, 그리고 작곡은 알고 보니 혼수 상태 김지환 작곡 공동 작곡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작곡가입니다. 자, 토닥토닥 가사가 너무나 예쁘거든요. 배울 키는 E로 공부하겠습니다. E로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앞머리 불러보고 바로 공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준비하고 하나 둘 셋 넷. 당신이 있는 곳에도 봄날은 찾아옵니까? 둘쿵 봄날에 떨어진 꽃잎은 쿵 나의 작은 안부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노래 서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서론, 서론. 자, 가볼게요. 당신이 있는 곳에도 봄날은 찾아옵니까? 봄날에 떨어지는 꽃잎은 나의 작은 안부입니다. 아우, 참 어떻게 가사가 이런 가사가 나올까요? 알고 보니 혼수 상태의 그 작사가의 마음이 들여다보이는 그런 노래입니다. 참 마음이 아름다운 그런 작사가 작곡가거든요.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쓰여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대로. 당신이 있는 곳에도 봄날은 찾아옵니까? 봄날에 떨어진 꽃잎은 나의 작은 안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 글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힘겨운 지금 요즘 같은 세상 코로나로 정말 지치고 힘드시잖아요. 그렇지만 봄날은 찾아옵니까? 당연히 찾아오죠. 우리 모두는 희망을 놓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봄날에 떨어진 꽃잎은 봄날에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꽃잎은 나의 작은 봄 소식을 알리는 그런 꽃잎은 나의 작은 당신을 향한 안부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일들, 그렇죠? 그런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반박자 찍고 가죠. 당신이 있는 곳에도 새도 새도, 그렇죠. 요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반박자 찍고 당신이 있는 곳에도 쿵 봄날은 봄날은, 그렇죠. 16분 음표를 이렇게 묶어놨거든. 딴딴 찍으면서 가시면 돼요. 봄날은 숨쉬고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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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까? 그렇죠. 자자 하고 스탑 청지. 옵니까? 옵니까? 둘 쿵. 봄날에 둘 떨어진 꽃잎은 봄날에 올려놓고요. 떨을 예령음 준비된 소리 으슬 갖다 붙이면서 떨어 떨어, 그렇죠. 다시 하면 봄날에 둘 떨어진 꽃잎은, 그러셔서 떨어진 위에서 출발하셔야 노래가 매끄럽고 이뻐요. 봄날에 둘 떨어진 꽃잎은 숨쉬고 나의 자 숨쉬고 끈 안부입니다. 그렇죠. 나의 자 숨쉬고 빨리 호흡하고요. 끈 안부 입니다가 입니다 니이다 니이다 니이 하나 숨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거기까지 불러볼게요. 준비 셋 넷. 당신이 있는 곳에도 둘쿵 봄날은 찾아옵니까? 둘쿵 봄날에 떨어진 꽃잎은 쿵 나의 작은 안부입니다. 그렇죠. 한 번 더 갈게요. 둘, 셋, 넷. 당신이 있는 곳에도 둘, 쿵 봄날은 찾아옵니까? 따박따박 걸어가세요. 쿵 봄날에 둘 떨어진 꽃잎은 쿵 나의 작은 안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여름날에 아무 예고 없이 소나기 내리는 것은 새했네. 저 세상에 못다한 사랑 서러운 이유겠지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가사가 너무 이쁘죠? 여름날에 아무 예고 없이 소나기가 내리는 것은 저 세상에 못다한 사랑, 그 사랑이 너무도 서러운 이유겠지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이렇게 힘겨운 이런 일들은 이렇게 그걸 또 소나기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 공기며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이들에게 깨우치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이왕이면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 노래를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반박자 찍죠. 여름날에 하나 아무 예고 없이 아무 예고 그렇지 한 번 더 여름날에 하나 아무 예고 없이 한 번 더 여름날에 하나 아무 예고 없이 그렇지 소나기 내리는 것은 소나기 내리는 것은 소나기 그렇죠. 자, 이런 8분음표 묶어놨어요. 길을 달아놨잖아요. 예, 딴딴딴 찍고 가시면 돼요. 소나기 내리는 네다 바운스 꾹 눌러줄게요. 내리는 것은 내리는 것은 둘 셋 넷 저 세상에 쿵 못다한 사랑 저 세상에 숨 쉬고 못다한 사랑 한 사랑 그렇죠. 자, 사랑 글씨가 나오면 호흡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서러운 이유겠지요. 그렇죠. 서러운 이유겠죠. 힘 좀 쓰셔야 합니다. 서러운 이유겠지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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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여름날에 둘 셋 넷 여름날에 하나 아무 예고 없이 소나기 내리는 것은 셋 넷 저 세상에 쿵 못다한 사랑 서러운 이유겠지요. 자, 한 번 더 갈게요. 셋, 넷 여름날에 하나 아무 예고 없이 소나기 내리는 것은 셋, 넷 저 세상에 쿵 못다한 사랑 셋, 넷 서러운 이유겠지요. 그다음 갈까요? 그리워 그리워라 서러워 서러워라 단 한 번 보신다면 맘 놓고 울고 싶어. 까지를 우리 본론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다 같이 함께 가봐요. 어디부터? 그리워 너무나 그리워요. 그리워요. 서러워요. 서러워요. 우리 옛날이 너무나 그립지 않으세요? 서럽고 서러워요. 단 한 번 보신다면 맘 놓고 울어보고 싶다고요. 울어보고 싶어요. 향미도 울고 싶어요. 지금 1년 반 동안 예, 그야말로 금전적으로 한 푼도 못 벌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냔 말이에요. 우리님들도 못 만나고 사랑하는 님들도 그죠? 예. 자, 그래서 그립다고 가슴에서 절절하게 토해내셔야 돼요. 세 박자 찍고 그리워 이렇게 진성으로 빼셔도 되고요. 와 하고 가성으로 빼셔도 괜찮아요. 가볼게요. 하나 둘 셋 그리워
그리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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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 그러죠. 워라. 그 다음 서러워 서러러 이 부분을 이 서러가 약인 자리잖아요. 서러 하고 음으로 당겨서 서러워 위에서 워 하고 미끄러져 내려오듯 그래야 노래가 좀 매끄러워요. 서러워 이런 느낌입니다. 서러워라 그렇죠. 서러워 서러워 서러워라 그 다음 단 한 번 보신다면 똑같이 앞이랑 진행이 맘 놓고 마찬가지 맘 놓고 위에서 고 던지고요. 울고 싶어라 자 여기까지 한번 불러봅니다. 그리워 둘 셋 그리워 그리워라 쿵 서러워 서러워라 단 한 번 보신다면 맘 놓고 울고 싶어라 자, 한 번 더 갈게요 둘, 셋 그리워 그리워라 서러워 서러워라 단 한 번 보신다면 싶어라 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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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나를 안고 울어주세요 두 번 다시 놓지 마세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 노래 결론이에요 도다 그렇죠 토닥 토닥 그렇죠 아주 토닥토닥하듯 그런 느낌으로 토닥 토닥 한 번 더 토닥 토닥 그렇죠 두 번째 토닥토닥이에요 한 번 더 처음부터 토닥 토닥 둘 토닥 토닥 그렇죠 한 번 더 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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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나를 안고 마찬가지 나를 당겨서 나를 안고 울어주세요 주세요 주바운스 주세요 마무리 두 번 다 번 번 느껴지시죠 두 번 다시 놓지 마세요 놓지 마세요 세요 그렇죠 자 우리 마무리 엔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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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쿵 나를 안고 울어주세요 쿵 두 번 다시 놓지 마세요 좋아요 한 번 더 갈게요 둘 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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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쿵 나를 안고 울어주세요 두 번 다시 놓지 마세요 우리 모두 함께 2절 가봅니다. 준비! 예쁘게 리듬을 담아 담아주고 자 가사의 마음을 좀 담아주실게요. 준비! 둘, 셋, 넷 당신이 있는 곳에도 가을은 끝 차지
찾아옵니까? 둘, 셋. 가을에 떨어진 낙엽은 메마른 내 눈물이다. 둘, 셋, 넷. 겨울날에 그저 하염없이 흰 눈이 내리는 것은 둘, 셋, 넷. 저 세상에 못다한 꿈이 자, 호! 부서진 이유겠지요. 힘차게요. 그리워 그리워라 서러워 서러워라 단 한 번 보신다면 맘 놓고 울고 싶어 울어 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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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고 울어주세요. 두 번 다시 놓지 마세요. 자, 이제 저와 함께 신유님의 노래 토닥토닥 그 누군가를 아 정말 아파하는 이가 있다면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 자신을 토닥토닥 해주세요. 내 자신을 내 자신을 그것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토닥토닥 가볼게요. 신유님의 노래입니다. 예쁘게 불러주세요. 자 예쁘게 정말 아파하는 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나라면 나의 아픔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그동안 잘 견뎌온 내 자신을 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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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한 거야 새했네 당신이 있는 곳에도 봄날은 찾아옵니까? 봄날에 떨어진 꽃잎은 나의 작은 안부입니다. 여름날에 아무 예고 없이 소나기 내리는 것은 저 세상에 못다한 사랑 서러운 이유겠지요. 그리워 그리워라 서러워 맘 놓고 울고 싶어 울어 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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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고 울어주세요. 두 번 다시 놓지 마세요. 이전 준비하고 해 하나 둘 셋 넷 당신이 있는 곳에도 가을은 찾아옵니까? 가을에 떨어진 낙엽은 메마른 내 눈물이다.
겨울날에 그저 하염없이 흰눈이 내리는 것은 저 세상에 못다한 꿈이 부서진 이유겠지요. 그리워 그리워라 서러워 서러워라 단 한 번 보신다면 맘 놓고 울고 싶어 울어 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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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고 울어주세요. 두 번 다시 놓지 마세요. 네, 우리님들 토닥토닥 잘 배우셨나요? 노래 참 좋죠? 따스하죠? 그래요, 이 따스한 마음 그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이기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사람의 마음, 이 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말 한마디에 무엇을 갚는데요?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따스한 말 한마디로 토닥토닥 토닥토닥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다 같이 토닥토닥토닥토닥 하러 출발해보자고요. 네, 지금까지 실버ITV 팡팡 노래교실의 김양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I love you.